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타인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그는 고구려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연개소문의 맏아들 연남생 못지않게 고구려를 배신하고 당나라군의 선봉장이 되어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데 앞장섰던 인물인데요. 오랫동안 동북아시아의 지역강국으로 군림했던 고구려는 666년 연개소문의 아들인 연남생 형제들 간에 벌어진 내전으로 인해 서서히 자멸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연개소문의 맏아들 연남생이 적국인 당나라에 투항하자 그를 통해 고구려의 내부 사정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면서 드디어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당나라는 즉각 고구려 재침공에 나섰죠. 이후 668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수도인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즉 연남생 형제의 내전과 당나라에 투항한 연남생의 행위가 고구려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당나라에 투항하여 고구려 멸망에 앞장선 또 다른 인물이 있었으니 이 인물이 바로 이타인입니다. 중국 산시성에서 발견된 그의 묘지명에 따르면 이타인은 고구려에서 대대로 고위관직을 배출한 집안의 출신으로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 그는 책주 도독 겸병마라는 직책을 가지고 12개의 주와 말갈 37부를 통솔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책주란 책성을 뜻하는 것으로 책성은 오늘날의 중국 훈춘 지역에 위치했던 성입니다. 즉 이타인은 책성을 중심으로 주변의 고구려인들과 말갈인을 통솔하는 그 지역의 최고 지방관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조국인 고구려를 배신하고 당나라에 투항하게 되는데요. 이타인 묘지명에 따르면 연남생의 투항을 계기로 고구려와 당나라 간에 다시 전쟁이 벌어지자 이를 지켜보던 이타인은 고구려가 망할 기미가 있음을 깨닫고는 황급히 자신의 휘하 군대를 이끌고 당나라군의 총지휘관인 이세적에게 투항했다고 합니다. 그의 투항 덕분에 당나라군은 이제 고구려의 동쪽 지방 군사들이 자신들을 위협해올 것을 걱정할 필요 없이 여유롭게 평양성으로 진격할 수 있게 되었죠. 이후 이세적은 이타인에게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 침공의 선봉에 서도록 했는데요. 고구려 동부 지방의 최고 지방관에서 이제는 당나라군의 선봉장이 되어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된 이타인은 맹렬히 저항하는 고구려의 성들을 무너뜨렸고 668년에는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 공격에도 참가하여 성을 함락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후 이타인은 이세적을 따라 당나라로 갔으며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일에 공헌한 보상으로 고위 무관직인 우융위장군을 제수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타인 묘지명에 따르면 고구려가 멸망한 지 얼마 뒤 옛 고구려 영토 북쪽의 부여 지역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당나라 조정은 이타인에게 부흥운동을 진압하도록 명령했고 이에 따라 이타인은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여 고구려 부흥군의 우두머리를 제거했습니다. 이에 당나라 황제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진압한 그를 동정원 우령군 장군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이후 그는 675년 67세의 나이로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의 자택에서 병사했는데요. 고구려가 멸망하고 7년 뒤에 사망한 이타인은 숨을 거두기 전 고작 몇 년을 더 살고자 과거에 자신이 조국인 고구려를 배신하고 멸망시키는 데 앞장섰던 행동에 대해 조금이나마 후회를 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